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나신인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신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신인이란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의 나자르에서 유래된 말로 곧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시린 즉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 서원한 사람을 나신인이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기 위해 거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해야 합니다. 한편 이 나신인 중에 우리가 알던 삼손이 있고요. 또 세례 요한도 나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시린이 있는가 하면 또 사무엘처럼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에는 두 종류가 성경에 있는데 첫 번째는 한평생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 나시린이 있는가 하면 그 일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느 기간 동안 드리는 이 나시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해 또 성전이나 성막 안에서 일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된 직무 이것이 바로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게 뭐다? 나시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나 성막의 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선택의 여무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뽑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은 절대로 딴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과 또 뭐 고라자손 같은 사람들. 이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거나 또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섬기고자 헌신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나시린의 제도라는 겁니다. 저 어렸을 적에 삼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삼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손 하면은 삼손 가방이 생각나시죠? 삼손. 이게 나시린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도 손으로 때려잡더라고요. 그리고 블레셋 이 군대들을 나귀 턱볼을 하나 주워가지고 때려잡는데 막 1,000명씩 때려잡아. 힘이 얼마나 센지 이 블레셋 이 성에 있는 그 성 뭉짝을 뛰어가가지고 막 몇 킬로나 되는 것을 그냥 안고 팽개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시린이 뭔데 저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을까 상당히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삼손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역시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한나, 이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내게 아이를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평생 이 어린 사무엘을 일찌감치 성전에 나시린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나시린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구별되고 또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신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나신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마음가짐, 이런 성도의 마음가짐 역시 나시린과 같이 구별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 시대나 그때나 공통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은혜 받은 자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시린처럼 자신을 특별히 세상과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구별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대단한 기쁨이요.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시린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이런 일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나시린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일반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반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특별히 이 나시린은 누가 서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낙심과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낙심이 되지요? 절망이 돼요. 뭐 80, 70까지 살다가 뭐 죽을 병에 걸리면은 내가 이제 뭐 여한이 없다 이렇게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지만, 만약에 40대가 됐는데 뭐 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 갔더니 준비하십시오 이런 소리 들으면 절망이 찾아오는겨. 또 어떤 분은 사업을 막 하다가 이 잘못 보증을 서가지고 위기가 된 거야. 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날려먹을 판국에 그런 위기를 맞아요. 그러면 절망이지요.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알콩달콩 사는데 아이까지 낳는데 이 아이를 잊어버렸어. 찾지 못할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절망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여러분 낫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지요? 재산을 지금 잃어버리는 판국에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 하나님의 큰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영 못 찾을 것 같았던 그 자식을 소문소문 해가지고 만약에 찾았다. 여러분, 그것 또한 엄청난 큰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 해결받고 응답받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로 나와 정말 고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결코 쉽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감사하는 마음, 이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는 거.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시린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시린의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의 강단을 위해서 또 이렇게 떠올리는 이런 물한 잔. 여러분, 이것도 헌신입니다. 새벽 예배 때, 또 수요 금요나 또 주일 오전 오후에 목사님이 마시는 강단의 물은 내가 어떠한 일을 있어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여러분 이거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작아 보일 수 있었지만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오전 오후도 빠지지 않고 헌신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헌신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PPT를 준비하는 PPT 준비위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나시린의 헌신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리고 악기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이것도 나시린의 헌신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중부 기도팀이 있습니다. 어제도 10시까지 또뭐 10명이 모여가지고 오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처럼 작정하지 않고서는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나시린의 헌신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숨은 은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더큰 은혜,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결심한 것들이 잘안 되지요. 그치요? 결심해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심 3일. 근데 요즘에 더 유명한 말이 있대요. 작심 3초. 작심한 지 3초도 안 돼가지고 뒤집는다는 거죠. 오늘부터 내가 꼭 새벽 예배를 가겠어. 내가 1년 동안은 내가 작정해서 내가 새벽 예배를 가겠어. 이렇게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근데 여러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작정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아유,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못 일어나겠어. 아, 왜 이렇게 눈곱이 무겁고 이불이 이렇게 무거워. 아,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그 내일부터 한게 벌써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술을 끊고자 결단을 하는데도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로 술안 마셔. 근데 따르릉 전화 오더니 친구가 부르는 거야. 야, 오늘까지만 마시고 내가 내일은 안 마실 거야. 절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타협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결심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그냥 받는 것으로 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스스로 결심하고
약속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결단으로 가면 그의 영적인 침체도요 살아나게 되고요,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나실인의 결단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쁜 마음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 때 봉사하는 것, 더 나아가 이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내가 섬기겠다, 어려운 자들을 내가 돕겠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은 내가 봉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먼저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앉은뱅이 신앙이었고 얼마나 내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난 후에는요, 자신의 삶을 위해, 삶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을 남을 위해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대요. 또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몸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표현으로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앉은뱅이 신앙에서 일어서는 징조요. 냉소적인 신앙에서 치료가 되는 징조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성령 충만 받은 사사들을, 일반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입다라든지 또 온니엘이든지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들, 이들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주저앉아 있는 그런 앉은뱅이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이 작은 은혜로 인해서 주저앉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해 구별된 나실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이 고3인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간대요. 이제 대기만 하면은 내가 이제 일을 시키려고 제일 먼저 이제 19살인데 운전면허를 딸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야 아빠가 너 운전면허 학원 보낼 테니까 너 따자마자 교회 차량 봉사하자. 솔직히 19살이 돼서 차량 봉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거든. 그래서 말이라도 제가 너 이번에 꼭 되면 너 그거 네 실력으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서 너는 특별하게 내가 뭐 나실인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나실인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랬더니 얘가 하겠다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도 나오고. 그게 둘째 녀석이 문제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나실인처럼 자신을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나실인의 중요한 이 규칙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술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정결한 생활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분별력이 떨어지지요. 음란하고 방탕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추악한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술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이 사탄은요 술을 마심으로부터 믿는 성도들을 제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나쁜 이 시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신약 시대에서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술부터 끊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의 솟아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 껍데기 먹는 게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건포도도 먹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유혹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머리에 가위도 대지 말고 칼도 대지 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그분만 복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결단.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죽어 있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형제든 네 부모든 네 자매든 간에. 결국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로 인한 형벌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 나실인의 몸은 하나님께 구별된 몸이기 때문에 너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 있는 부정한 시체도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규약. 물론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나실인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맞는 마치 나실인이 이 규칙을 어겼을 때 다시 이 나실인으로서의 이 규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도 민수기 6장 9절로 11절을 기록을 통해서 이 나실인의 이 기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나실인의 서원이 깨졌을 때그 기간에 무효가 된 것인데 다시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한 기간을 지켜서 주님을 위한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군인이 군복무를 다 하다가 마지막 한 2주를 남겨놓고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나실인의 이 규칙대로는 그 전에 했던 그 군복무는 완전히 날아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말하면 다시 군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봉사하고 구별된다고 해서 억울해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원점에서 시작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기다려도 결코 우리에게는 억울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울하고 원통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모욕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헌신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예배의 기쁨을 모릅니다. 은혜 받은 것, 은혜 받았다라는 말조차가 몰라요. 여러분, 골프가 너무 재미있고, 돈 버는 게 너무 재미있고, 세상 음악과 영화나 드라마가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뭔지 몰라요. 그러기에 이 나시린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가장 재미있는 것을 포기할 사람들이 나시린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이 세상 사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성령의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재미로 살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서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러면 그게 은혜 받는 거죠.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어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은혜를 알아요. 그러기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포도주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 스포츠가 주는 재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헌신한 사람만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운동하기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나가지 못해서 옥당에 가가지고 예, 뱅글뱅글 다람쥐 모양 제가 돕니다. 예,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도는 거. 예. 근데 안 돌면은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또 멀리 나갈 수도 없고 예, 자주 올라가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지치면 내려와서 조금 쉬었다가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조금 힘이 나면 또 올라가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 십자가 그 있잖아요. 스탠드스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예, 제가 이제 턱걸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턱걸이를 잘 못했는데 제가 하면서 자꾸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3개까지 합니다. 하나, 둘, 셋. 3개까지 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올라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 관리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강관리 제대로 못하면 먼저 우리 가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또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이 돌보는 이 목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죽기 살기로 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 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계획과 기대가 있으시네. 여러분, 특별한 곳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부르셔서 우리를 여러분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이웃의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분한 분이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신데. 예배 올라오다가 안 보이면요 제 마음이 찢어져요. 오늘은 어디 가서 방황하고 계실까? 뭔가 바빠가지고 못 올라오시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분한 분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남들처럼 특별한 헌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특별한 헌신자, 나신이로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특별한 헌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것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요. 그전에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 삶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아, 막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길을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는 구약의 시대나 이 나시린과 같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자로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특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성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 유일한 위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 어떤 죄,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이라도,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여러분, 단호히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아, 내 신앙이, 내가, 내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여러분, 성도는 나시린. 나시린이 세 가지 있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죄로부터 죄 끊는 삶이에요. 또, 뭐예요? 예, 시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특별한 소유, 곧 나신으로 인정하시면서 충만한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